반갑습니다, 디준신입니다. 야, 잠실 여기 집에서 이제 가는 게 또 태국 가요. 태국 가는 게 이제 몇 번째인지 기억도 안 나네. 한 다섯 번째인가? 아, 많이 갔죠. 그래서 역대급으로 짐이 많아요. 하나, 둘, 셋, 그리고 가방 하나 더 있어요. 아, 짐도 많은데 요즘 일하니까 이제 카메라도 생겨가지고 카메라도 가져갑니다. 아, 그죠. 제가 지금 영상을 2022년에 갔다 온 것도 못 올렸는데 그것도 완성 못했어요. 그리고 2023년에 갔다 온 것도 못했는데 2024년 이렇게 떠나게 됐네요. 왜 떠나냐? 송크란 작년에 저만 시간 없어서 못 갔어요. 어? 온다! 좀 이따 얘기할게요. 네, 여러분 공항 왔어요. 아까 타느라고 말 못했는데 다시 얘기해드리면, 아, 이게 송크란을 작년에 저만 못 갔어요. 이제 지인들 다 갔는데, 아, 나도 갈까 말까 하는데 그때 바쁘기도 하고 돈도 없고 그래가지고 안 갔습니다. 근데 너무 재밌었다고, 꼭 가야 된다고 난 그렇게 얘기하는데, 아, 올해는 무조건 가야지, 무조건 가야지. 아직 영상은 다 못 올렸지만 그래서 이번에 넘어갑니다. 신기한 거는 처음으로 살면서 처음으로 이제 라운지를 가봐요. 근데 내가 난 라운지 하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거 있잖아요, 막 엄청나게 막 안마의자 쫙 있고 으리으리하고 막 VIP 라운지 같은 막 그런 느낌을 상상했는데, 가봐야 알겠죠. 사진 보니까 그런 건 아닌 것 같아. 어? 아, 그래서 아니, 지인을 만났어요. 같이 가기로 하고 공항에서 만나자 했는데 들어오자마자 만나네. 그리고 여기 공항, 제가 맨날 와가지고 일하는 곳이라서 이제 공항이 익숙해요. 너무 자주 오는 곳입니다. 예전에는 여행 갈 때만 한 번씩 왔는데, 아, 가봐야겠죠. 지금 짐이 많아가지고 한번 나눠가지고 가져가 볼게요. 안에 들어가서 라운지, 내가 생각한 라운지의 그 상상 속 라운지랑 너무 달라. 너무 한번 보겠습니다. 푸드코트도만 푸드코트 들어가서 볼게요. 야, 여러분 첫 라운지입니다. 첫 라운지. 야, 뭐야, 마니타야? 마타니야? 아무튼 거기 미음티긋 니은인 거 막 마티나 라운지겠죠? 아무튼 그 라운지가 그거래요. 워커힐에서 해서 더 맛있대요. 가봤어야 알지. 여기 뒤에 아시아나 라운지 있네. 저런 데는 못 가고 마티나 갑시다. 마티나 가볼게요. 신기하다, 궁금하다. 요즘 뭐 더 라운지 하면은 스카이 라운지도 뭐 다 갈 수 있다는데 마티나 라운지 진짜 조그만해. 가보는 거죠 뭐. 아, 샤워실이 여기 있구나. 아, 여기는 진짜 라운지라는 것도 모를 때, 가족끼리 여행 갈 때 뭐 침대가 여기 막 소파 같은 침대 엄청 많아서 여기 뭐 하는데 하고 왔었던 데인데. 야, 맞아, 옛날 생각나네요. 옛날 생각. 여기 스카이 오버도 되게 괜찮아 보이는데? 마티나, 이번엔 마티나 가봅시다. 1년에 뭐 카드로 두 번 쓸 수 있다던데, 월 한 번씩. 뭐야, 줄이야? 마티나 줄 때문에, 줄 때문에 못 가는 거 아니야? 아씨. 일단 가봐. 야, 설마 여기 한 시간 기다리는 건 아니겠지? 라운지를 얕봤습니다. 안쪽 보면은 진짜 그냥 푸드코트야. 푸드코트. 이거 맛있다고 하니까 한번 가봅시다. 기다려 볼게요. 예, 그럼 마티나 라운지에 들어왔어요. 오, 줄 한 20분 섰어요. 아까 많아 보였는데 뭐 있는지 볼게요. 처음 와봐. 주류도 있고 와인도 있고 아이스크림, 과일 이런 거. 야, 빵도 있고 이런 거 안 땡기죠. 고추장, 불고기. 네, 맛있겠다. 이제 저도 골라볼게요. 네, 여러분 여기 줄여요. 앞에 봤는데 와인도 있어요. 어떻게 빼요? 어떻게 빼요 이거? 됐다. 야, 처음 와보는데 울만하네. 먹을 거 많네. 밖에서 뭐 뭐냐, 그 남산 돈가스 그 안 좋은데, 소문 안 좋은데 가느니 여기가 나은 거 같네. 맥주까지. 장난 아니에요.
아니 누가 그 얘기 하더라고. 라운지에서 먹는 짜장범벅이 제일 맛있다고. 짜장범벅. 네 여러분 마티나. 여기 마티나죠. 마티나 라운지. 진짜 아 일단 죄송하다고 마티나 라운지한테 미안하다 한마디 해야 돼. 푸드코트 같았다고 했는데 야, 먹을 거 진짜 많고 다 맛있어요. 다 맛있고 먹을 거 많고 그냥 카드 보통 쓰는 정도만 쓰면은 그냥 올 수 있으니까 1년에 두 번 한 달에 한 번 정도 갈 수 있는데 뭐 해외여행을 얼마나 가겠어요. 근데 대박이다. 아 지금 저희 술도 있어요. 레드와인 화이트와인 맥주 있는데 한 잔씩 먹으니까 이게 그런 얘기 하잖아요. 이게 라운지에서 술 한 잔 막 먹고 이제 비행기 타고 자면은 그냥 그 나라 도착해 있다고 그게 최고다 얘기하는데 그래서 한번 마셔봤어요. 다 맛있게 먹고 음식도 맛있고 디저트도 아이스크림까지 있고 뭐 빵 뭐 이런 거 있고 과일도 있고 밥 튀김 뭐 이것저것 다 있으니까 저는 처음 와보거든요. 이미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항상 뭐 여행 갈 때마다 이제 라운지 가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이제 한 20대 중반이 넘어가고 30대가 이제 돼간다 아니 30대다 이러면은 실적 채워서 한번 가보시는 거. 마티나 줄도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안 씁니다. 줄 오래 기다리겠지라고 생각했는데 20분 정도 기다렸어요. 그래서 아 아무튼 지금 올라오네요. 이때 딱 이제 얼마 안 남았거든요. 한 20분 10분 정도 남아서 딱 가가지고 탄 다음에 바로 잘라고요. 태국 도착입니다. 그럼 이제 송크란 영상 재밌게 올려드릴게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